자, 한번 두 번째 시간 해볼게요. 아까 몇 페이지요? 200. 네? 4페이지 보셨습니까? 네, 좋겠습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의사표시가 쭉 나와 있죠? 그럼 아까 뭐 했습니까? 1번하고 몇 번? 2번 좀 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를 보면 지금, 자, 요걸 갖다가 이제 거꾸로 해봐요, 거꾸로. 어떻게? 이 밑으로 달 수도 있죠. 아까 이게 1장, 2장, 3장이었으니까, 밑으로 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권리변동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행위? 뭐, 상관없잖아요, 지금? 범위선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별이죠? 뭐, 위로 달든 밑으로 달든. 그죠? 그럼 이제 이걸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가락 3개 피면 이거 지금 제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인형놀이 아시죠? 가끔 보면 밑에 줄이 막 달려 있는데 밑에 인형이 막춤막잘 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조절을 잘 해야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조절하는 거야. 총칙을 이렇게. 주체, 객체, 변동. 변동 밑에 뭐가 있다? 행위. 밑에 뭐가 있다? 별. 그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 별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별이. 별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의사. 표시란 말 했단 말이야. 무슨 표시? 그럼 별을 갖다가 무슨 표시를 하면, 의사. 표시라 하면, 그럼 의사 표시가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의사 표시가. 그럼 반을 쪼개봐요, 반을. 반쪽이면 어떻게 되죠? 의사죠?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안에 있는 의사를, 뭐의 의사를? 안에 있는 의사를 뭐 한다? 밖으로 뭐 하는 거? 표시하는 게 뭐다? 의사표시. 그러면 안에 있는 의사를 갖다가 또 학자들은 또 잘난 체는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해야 돼. 내심의 의사를, 뭐를? 밖은 외부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쉬운 말을 자꾸 어떻게 한다? 자꾸 어렵게 표현하는 그 이상한 그게 뭐야? 이거 공부하는 학자들의 말로 할거 계속 어려운 말 하니까. 그래야지 지들도 먹고 살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르니까 가서 누구한테 가서?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게, 알 수가 있어야지. 밖으로 싸우면, 그러니까 변호사 안 되면 또 누구한테 가고? 법무사. 요즘 변호사들도 지금 뭐야, 이제 자꾸, 어디 자꾸 넘보고 있어요, 지금. 자꾸 중급 넘보고 있잖아요. 아, 그럼 뭐 지들도 뭐 따든지. 아니, 변호사는 돼 있는 거고, 하고 싶으면 뭐 따서. 자격증 따가지고, 아, 그 좋은 머리 1년 공부하면 될거 아니야. 그럼 지들도 뭐 해가지고? 공부해서 자격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변호사 그 자체만 가지고 약간 넘보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또 뭐야, 여기 먹을 게 없으니까 자꾸 넘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안에 있는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니까 쉬운 말로 뭐예요? 그냥 안에 있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밖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가장 좋은 것은 뭐겠어요?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해요. 뭐를? 의사표시자 또는 뭐 상관없어요. 표의자 갑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자기 마음속 의사하고 밖에 표시가 뭐여야 돼요? 같은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의사하고 밖에 표시가 뭐 하면? 이 같은 게 사실은 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의사표시 같다는 말을 갖다가 또 책에다가 같다 이렇게 안써 절대. 어려운 말로 일치한다. 의사 표시가 뭐 한다? 이렇게 쓴다니까? 이걸 제가 암호로 표현할게. 이렇게 할게, 이렇게. 이거로 마음에 속에 있는 의사 밖에 표시가 뭐 한다? 같다.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뭐 한다? 일치한다. 그러면 이거 반대말은 뭐겠어요? 반대말. 그렇죠. 이렇게 공부하면요. 이게 딱 반대로 되는 게 많아, 이렇게.
왜 반대되는 경우가 많을까? 아니, 재산이라는 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 관계는 내가 부모가 자식한테 아파트 한채 그냥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이 벌어서 뭐 한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뭐, 나만 잘 살면 돼, 요즘은. 아니, 풍조가. 그러니까 계속 금수저는 뭐로 살아가고, 없는 사람은 흙살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하고 싶어도 뭐야? 귀를 줘야지 말거 아니야. 귀가 거의 박탈돼 있어. 옛날에는 개천에서도 뭐가 나오는데, 여기는 요즘 중고생들이 이렇게 대학 가는 걸 보니까 엄마들의 그 정보력에 의해서 애들 학교가 많이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뭐가 없으면, 정보력이 없으면은 그 본인이 특별하게 뭐 하지 않은 이상은, 자는 이상은 뭐 그냥 막 쓸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없어도 뭐야, 학교에서 그래도 공부 잘하면 아 이게 이런 기회가 뭐 있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받침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하루에 이렇게 벌려면 하루 시급이 얼마예요? 야, 우리 대학생들 하루 시급 얼마 안 되잖아. 오면 안 된다고요. 그 나중에 알바하다가 신경질 나게 알바가 뭐가 돼버려? 직업이 돼가지고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일이 있다가 갑자기 배우자가 만약에 돈이 한푼벌 수가 없는 상황이야.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나서지 않으면 애들이 굶게 생겼어. 만약에 애들이 있다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당장 나가서 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당장 일할 게뭐 있어요? 아니, 뭐 있긴 있겠지. 뭐집 앞에 뭐 편의점 가가지고 뭐 이게 알바하는 거. 아니, 뭐 하는 거? 식당 가가지고 저 부엌 저 뒤에서 뭐 이거 써야 돼, 이거? 불판 이게 닦고 있다든지. 그죠? 아니, 당장 할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어. 막할 수밖에 없는 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뭐할수 있는 길이? 갈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와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 1년만 주면 되겠죠? 2년? 한 1년 정도 모여서 준비해서 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래도 어디 가서 취업할 수 있어요. 뭐 얼마 주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도 내가 이 자격증 놓고서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내 능력을 쌓아가지고 또 뭐야? 내가 또 창업할 수도 있고. 대신 중개업자는 그래도 매일 사람들 만나면서 뭐 해야 돼, 이렇게 대화도 하고 정보도 얻고 막 하는 거 뭐야? 사실 좋은 직업이에요. 대신 뭐야? 이 사람 저 사람 극과이기 때문에 욕먹을 때는 두 배로 먹어. 아니, 욕할 때는 한쪽으로 둘이 같이 욕을 해버려요. 그래서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때 법적으로 이게 아니다라고 딱딱딱딱 뭐 해야 되는데,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 통해야지 말 되는 거예요. 막무가내일 때는 뭐 한다? 아니, 서로 말이 통해야지 이게 뭐 언성하는 거지. 막무가내일 때는 뭐야? 아예 그냥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개 공부하시고 한다는 자체는 뭐야?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 한다고 돈 버는 건돈 벌써는 낮은 문제고, 일단 공부 선택한 자체는 뭐다? 그 준비를 해서 내가 그래도 앞으로 나갈 딱 되는 순간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자, 그럼 여기서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는 응? 말하는 표의자께서 뭐다?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뭐다? 자, 이게 1단계예요.
의사표시 3단계를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아까 총칙했었죠? 주체, 객체, 변동. 변동은 행위인 것과 아닌 것, 기준은 뭐다? 별. 의사표시 몇 단계? 3단계. 첫 번째가 뭐다? 마음속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 일치하는데, 뭐 하는데? 일치를 하는데, 자, 불일치를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불일치를, 이게 노란 게잘 나와요? 빨간 게잘 나와요? 노란 게잘 나와요? 그럼 노란 걸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불일치를 갖다가 뭐 하는 경우? 말하는 사람이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점점점점점 알고의 반대말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2단계입니다. 자,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게 뭐죠? 속된 말 할게요. 거짓말 하는 경우. 아니, 거짓말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 하는 사람. 거짓말 하는 사람은 마음속 의사표시 불일치를 뭐예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니, 거짓말 하는 사람은 지 속에는 이게 아닌데, 이거 하면 욕먹을 거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거짓말 하는 사람 뭐야? 마음속 의사표시 불일치를 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라고 돼, 이거 갖다가? 이걸. 거짓말 하는 걸 뭐라고 그래? 거짓 표시지, 뭐. 거짓 표시지. 거짓 표시. 그럼 책에다가 거짓 표시하면 또 없어 보이잖아. 자꾸 어려운 말 갖다 붙여 쓰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이걸 법률 용어로 허위 표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표시야? 그러니까 마음속 의사표시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일치를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살면서 거짓말 가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직장 들어가서 뭐할 때는 가끔 거짓말도 해야 돼. 여러분 직장 다니면 꼭 나를 뭐 이렇게 꼭 이렇게 누르는 꼭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항상 어떤 모임에 가면 나하고 속된 말은 뭐예요? 속으로 저거 재수, 저 재수. 그래서 꼭한 사람 있다 없다?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속으로 막 재수 없는데 앞에 가가지고 야너 재수 없어 이러면 어떻게 돼? 큰일 나. 특히 그 사람 뭐 어떤 사람일 때, 나보다 윗사람일 때, 그죠? 회사에 다니기 싫은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죠. 막 재미도 없을 때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럼 신경질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서는 뭐예요? 앞에 가서는 부장님 앞에 가서는 뭐야? 아, 부장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속으로 뭐야? 거지 같은 놈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근데 부장도 그걸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부장은 이제 그게 진심인지 거짓인지 항상 뭐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게 술 먹은 다음에 항상 뭐야? 그 이제 앞에 가지고 너 혹시 뭐 회사 불만 있으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라. 어? 혹시 불만 있으면 물어봐라. 얘기해 봐라. 그러면 갑자기 술 약간 취해 가지고 뭐야? 솔직히 내가 얘기하면요. 이래 가지고 뭐 네가 그딴 식으로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부장들은. 아닌 것 같지 뭐 한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술집에서 뭐 하지 말아라.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술에 자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아니, 적당히 마시다가 도망가면 돼. 응? 거기 객기부려가 갱또 뭐냐 뭐 한다? 끝까지 뭐 하려면? 아니, 끝까지 뭐 이게 하려면 괜찮은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아니, 중간 먹다가 그냥 1차로 끝나가면 밤돼. 아니야, 술을 뭐야? 캐릭터를 못 먹는 캐릭터 만들든지. 어쨌든 적당한 표시가 필요하네요. 아,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 키울 때도 겉하는 거 하나 주워받고 싶은데, 그래도 뭐야? 그래, 그거 잘하고 있어.
왜 애가 또 어떻게 할까 봐. 요즘 애들은 약해가지고 그냥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속으론 뭐야? 불 끓어요. 그래도 뭐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해요. 공부하다가 학생 막 힘들어하잖아.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단치면 안 돼? 안 돼. 한국 사람들은 잘 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잘해야지. 잘하는 거야. 근데 잘 못하는데 아까 못한다 그러면 기죽어가지고 에이씨, 뭐, 왜막 화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수가 좀 죽어도 우리 사람이 아, 잘하니까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빈말이라도. 뭐라도? 그거 중요한 거예요. 자꾸 이왕이면 좋은 점도 있고 뭐가 있으면 이왕이면 좋은 점을 봐서 이렇게 자꾸 설득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표시요? 다음. 거짓말 하는데 이 거짓말을 거짓말을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잘 봐야 돼. 이거 뭐 하는 경우도 있고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경우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경우? 여기까지가 3단계. 자, 1단계가 뭐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총칙 이야기가 그 어려운 총칙 이야기가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1단계예요. 아시겠습니까? 해보세요. 마음속 의사 표시가 뭐 한다? 같거나 다르거나. 두 번째는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게 몇 단계? 이게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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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아셨습니까? 3단계는 뭐다? 3단계는 뭐다? 예? 알고 하는 것을 상대방과 짜고 하든지 아니면 뭐다? 혼자 하는 거. 이게 3단계. 여기까지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입에 붙어야 돼. 그럼 이걸 갖다 손가락을 세개 피시고, 이게 뭐죠? 변동, 객체, 주체, 주체, 객체의 변동 있죠?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행위 있었잖아. 법률행위인 것하고 아닌 것. 나는 기준은 뭐다? 별. 별 해놓고, 별 해놓고, 별의 몇 단계? 별의 3단계를 연습해보자. 그 얘기예요. 반쪽이면 의사와 표시죠? 그럼 의사 표시가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한 경우도 있고,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하는 거, 알고 하는 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 표시인데, 그걸 어떻게 한다? 허위 표시. 근데 거짓말 하는데, 상대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짜고 하는 경우도 있고, 혼자 하는 경우도 있다. 아셨어요? 이런 게 현실적으로 안 나타난다? 나타나요. 자, 여러분들, 회사에 사직서 다닙니다. 뭐 던진다? 근데, 사직할 의사는 없어요. 근데, 사직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에 사직 의사가 없어. 불치하죠? 근데,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알고 하죠? 회사랑 짜고 해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럼 갖다 말 붙여보세요. 무슨 표시? 아니, 무슨 표시가? 밑에 말 붙여봐. 혼자 허위 표시. 이건요. 짜고 허위 표시야.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공통점은 뭐예요? 허위 표시가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짜고 했느냐, 혼자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혼자 하는 것을 갖다가 또 혼자 허위 표시면 없어 보이니까 당연히 뭐라 했을 것 같아요. 혼자 있으니까 뭐다? 무슨 표시? 무슨 표시? 짜고 하는 것을 어렵게 아주 어렵게. 자, 이름도 그지 같아. 통정. 아, 별로 이름 좋아 안 좋아해요. 정을 통했대요. 통정 무슨 표시? 아, 그냥 혼자 허위 표시 짜고 표시면 될거 아니에요. 아, 절대 이름 안 써요. 뭐 한다? 단독 허위 표시하고 뭐다?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짜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갑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직전이에요. 그럼 이제 부도 나면 자기 개인 재산 다 날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빼돌리는 거야. 그래서 친한 친구하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야. 진짜 넘겨주는 게 아니고 뭐다? 짜고서. 그러면 갑은 팔 의사도 없고 없는데 을 짜고 하는 거야. 항상 알고 있잖아요. 그럼 뭐라 한다? 통정 허위 표시. 무슨 표시요? 그러니까 혼자 허위 표시, 짜고 표시면 될 것 같다가 또 뭐요? 단독 허위 표시, 통정 표시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 모르고 하는 것을 이제 뭐라고 할까? 모르고 하는 것을. 응? 모르고 하는 것을 갖다가 법률 용어로 착오라고 해요. 뭐라 한다?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 무슨 표시요?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일치하는데요. 뭐 하는데? 일치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경우 있다는 거예요. 일치하는데도. 일치하는데 뭐 했다고요? 문제가 있대요. 문제. 그 문제를 갖다 다른 말은 뭐니까? 흠이 있다. 흠. 흠, 흠. 갖다 뭐예요? 또 범, 한자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다. 흠이죠? 1번 말로 하면 기스야. 그 무슨 표시야 이거요? 일치하는데 기스가 있다. 그럼 책에다가 기스 있다는 맞아주고요. 또 1번, 1번 말 쓴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1번을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뭐하고 있어요? 따라하고 있잖아. 막 하는데 또 할 때 뭐 닮아간다니까 이상하게. 어쨌든 하자가 있어. 흠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일치하는 게 어떤가 봤더니 사기가 들어왔을 때. 뭐 했을 때요? 이 을이 갑을 뭐 했어요? 사기를 쳐요. 사기치면 갑은 사기당했을 때 뭐 한다? 의사표시가 뭐예요? 같아요. 사기당할 때는. 근데 나중에 사기를 알게 되면 그때 뭐 난리치겠지. 사기당해서 뭐 했을 때는? 계약했을 때는 일치하는데 뭐가 있는 거다? 하자가 있다. 그 뭐 있는 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건 뭐다? 의사와 표시가 뭐예요? 불일치. 그럼 아예 일치하고 뭐가 있다? 일치하고 뭐가 있다? 불일치가 있어. 그죠? 일치하는데 문제 있는 게 뭐다? 하자는 의사 표시. 불일치하는데 불일치를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응?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다. 알고 하는 게 바로 말, 거짓말. 거짓 표시를 이제 법률용으로 뭐라고 표현하자? 허위 표시를 하자. 그 얘기. 허위 표시. 근데 허위 표시를 혼자 했다, 뭐 했다? 짜고 했다. 예? 이거 뭐라 한다? 단독 허위 표시. 이건 뭐라 한다? 이건 뭐라 한다? 차고. 이건 뭐라 한다? 사기. 그럼 이건 내려온 게 뭐예요, 이쪽은? 결국은, 이쪽은. 이쪽은 따로 뭐예요? 이쪽은 뭐다? 이쪽은? 사기다. 그 얘기예요. 뭐다? 사기예요. 나 가치부터가 나중에 여기 사기하고 뭐하고? 강박하고. 그러면 나중에 법 조문을 가서 보니까 법 조문 순서가 이렇게 조문 숫자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이게 107조가 나와요. 이게 몇 조요? 107조가 나오고 이게 108조고 네? 이게 몇 조고 109조고 이게 몇 조다? 110조예요. 조문 이 네 가지를 뭐 한다?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총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 보시면은 이걸 의미 없이 그냥 막 외우기보다는 순서가 딱 어떻게 나와 있어?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몇 점부터 이렇게 조문 숫자가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몇 점부터 107, 108, 109, 110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 순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리대로 자꾸 뭐 하면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이걸 또 한 글자 따가지고 이거 뭐 딱한테 단통 착사강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뭐요?
여기서 안 헤어지니까 자꾸 여기다 단통보다 착 사각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자꾸 한 글자 따서 자꾸 그렇게 외우는 습관을 하게 되면 실력이 안 늘어. 그러면 지금 단통 뭐 착사강 했잖아요? 그럼 그분은 9월 달 가, 내년 9월 가도 뭐 한다? 단톡 착사강이라고 있어. 몰라, 그냥 외우는 거 이러지 말고 뭐 하나 이거 원리적으로 다 이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단톡 착사강에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원리를 아이 이거 아이 조차도 뭐 해버리고 까버리고 그냥 처음부터 해버리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야.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거야. 그럼 안 되잖아. 내가 생각하면 나중에 실력이 늘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표시 불일치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뭐야? 불일치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라 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하는 걸 뭐라 한다? 허위표시를 혼자 할 수도 있고 짜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거 조문 몇 개예요? 조문 몇 개? 네 개네, 네 개.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볼게, 제가. 자, 단독 허위 표시란 이렇게 만약에 냈어요. 문제 1번이. 자, 문제 1번이 무슨 표시요? 단독 허위 표시란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보세요. 힌트.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손으로 다 이렇게 뭐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터치를 하고 오셔야 돼요. 자, 이거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단독 허위 표시란. 자, 어디가 아니고 여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뭔데? 불일치이죠. 그럼 1단계에서 뭐라고? 1단계에서 단독 허위 표시라는 것은 어디가 아니고, 공부하는 요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읽겠습니다. 단독 뭐란 허위 표시란. 그러면 1단계 가서 뭐다? 어디가 아니고, 뭣뭣이 아니고, 그럼 뭐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아니고, 그다음 의사와 표시 뭐다? 불일치이다. 1단계 얘기 됐네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터치하고요. 터치했죠? 다음 여기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데 두 번째 단계, 2단계 와서. 2단계 와서. 아니, 다 얘기를 하죠. 한 번씩 다 이렇게. 자식들은 다 쓰다듬어 줘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 이거 가려면 이것도 써봐요. 아니, 이거. 이거 불일치인데, 불일치를 뭐 한다? 아니, 모르고 하는 것이 뭐다? 아니고, 뭐다? 알고 한다. 어디가 아니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뭐다? 알고 한다. 그럼 3단계 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3단계에서는 알고 하는데 아니 이 됐으니까 여기 와서 짜고 하는 게 아니고 뭐다? 그러면 답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짜고 하는 게 아니고 뭐다? 네, 혼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한 번씩 뭐였어요, 이렇게? 다한 번씩 이렇게 터치를 했잖아요.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 한번더 기회 드릴게요, 여러분. 통정 허위 표시란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통정 허위 표시란. 한 번씩 써서 말해야 됐지? 일치가 아니고 불일치한데, 불일치를. 아니.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하는데 알고 하는 것을 혼자 한게 아니고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착오를 얘기해 보세요. 이거 얘기해 보세요. 착오.
일치가 아니고 불일치한데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하는 거. 끝. 아니, 차가 여기 있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여기 사기란? 불일치가 아니고 일치하는데 문제 있는 것. 됐어요? 그럼 의사표시 몇 단계? 3단계야. 그럼 이걸 갖다가 꼭 책에서 볼 생각하지만 손을 이렇게 펴고 이 권리 변동 밑에 뭐가 있고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행위인가 아닌가 나는 기준은 뭐다? 별. 별의 몇 단계? 3단계 시작. 일치와 불일치. 두 번째, 불일치를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세 번째는 알고 하는 것을 짜고 했어요 혼자 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의사표시 고장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개가 나오는 거예요. 몇 개요? 그럼 이제 204페이지 보세요. 몇 페이지요? 맨 위에 박스에 뭐 있어요? 의사 표시 뭐다? 불일치 형태로서 무슨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시고 통정 허위 표시 시고 뭐다?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에 관해서 뭐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있죠? 자, 이것은 다른 별명이 있어요. 쓰세요. 여기다가 진이 아닌 의사 표시에다가 단독 허위 표시라고 쓰세요. 무슨 표시요? 네,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다른 별명이 뭐다? 단독 허위 표시. 근데 법전에서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돼 있어요. 됐죠? 처음에 단독 허위 표시를 하세요. 상관없어요. 자, 그럼 뭐 밑에 보세요. 1번 큰 제목이 무슨 표시라고 돼 있어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돼 있죠?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의의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하는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가 표의자 진이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 가로 읽은 뭐 있죠? 의사표시가 뭐예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뭐에다 알면서 하는 뭐다?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해돼요? 두 번째,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표시와 다른 진을 마음속에 보류한다는 의미에서 별명이 심리유보라고도 한다.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의사 표시의 표시를 뭐로 한다? 단독으로 하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과 뭐요? 통정, 짜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후술할 통정의 표시와 다르다. 이런 점에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뭐라 한다? 단독 허위 표시라고도 한다. 무슨 표시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안에 내용이 있는 걸 생각하지만 제목을 머릿속에 자꾸 기억해놓는 거예요. 제목. 밑에 내용이 지금 흔들려도 뭐가 딱 살아있으면 아니 제목이 살아있으면 내용은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내용은 있는데 제목을 몰라. 그래서 공부 헷갈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공부는 뭐다? 제목 싸움이야. 특히 법은 이유 없어. 제목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제목과 제목의 관계만 기억하시면 돼. 그럼 거기 보시면 이제 의사표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 3단계까지 할 수 있어요? 예? 1단계가 뭐죠? 자, 눈을 감으세요. 눈 감고 1단계가 뭐죠? 의사표시 일치와 불일치. 두 번째,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 모르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알고 하는 것을 혼자 했어요, 짜고 했어요. 그죠? 눈 뜨시고. 그러면 뭐가 있어요? 단독 허위 표시도 있고 뭐도 있고 통정 허위 표시도 있고 그다음 착오도 있고 모두 있다? 사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제목 네 가지가 입에서 뭐 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책 보는 거 별로 안 중요해. 제가 먼저 뭐 들어야 한다고요? 아니, 귀가 안 들리는데 책 봐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책 보는 것도요, 함부로 보면 안 돼. 나중에 다 받아 나중에 보면,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책 펴는 게 설레야 되는데, 나 책 펴는 게 신경이 난다니까. 아, 이거 또 언제 해, 이걸 또 언제. 여기 있잖아.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사표시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네 개 있죠. 그죠? 아, 해드릴게요. 몸으로 해야 되는 거 어떡하겠어. 그죠? 자, 여러분도 혹시 옛날에 남자들은 닭쌈이라고 하나? 이래가지고 하나? 여자들은? 이렇게 하고 하나? 예? 그러면 보세요. 이게 외다리를 섰어. 이게 외다리 하나, 다리 하나야. 다리는 섰어요. 하나죠? 그럼 뭐예요? 단독. 허위 표시라. 단독. 허위 표시. 두 개 내렸어. 두 개. 통정. 짜고 허위 표시. 자, 왼손 올리세요. 차고. 오른쪽. 사기. 날라. 자, 한 다리가 뭐라고요? 단독. 무슨 표시? 허위 표시. 두 다리 내렸다. 성정 회피시 짰다, 둘이 짰단 말이요. 왼쪽, 차고, 이거, 끝났네. 날르면 돼. 아셨어요? 이거 무지냐 어려운 얘기야, 지금. 별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게 올해 처음으로 만든 거야, 제가. 하도 어렵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 저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수준에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고민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다? 하나성 뭐다? 단독. 그러면 단독 회피시 설명을 하셔야 돼요. 단독 회피시가 뭐지? 일치야, 불일치야? 일치가 아니고요? 불일치인데, 불일치를. 아니, 아니,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알고 하는데, 짜고 하는 게 아니고,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다리를 세고 해보란 말이야. 그럼 통정은 뭐야? 일치가 아니고 불일치다.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알고 하는 허위 표시인데 혼자 한 게 아니고 짜고 한 거예요. 차고는? 일치가 아니고 불일치인데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하는 게 차고예요. 끝. 사기는? 불일치가 아니고 일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하자가 있는 게 뭐다? 사기. 그러면 의사표시 이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그럼 손을 이렇게 뭐하고? 피고. 이게 뭐고? 주체. 객체고. 변동. 변동이 생기는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률 행위인 것 같고 아닌 것. 나는 기준은 별. 별에 3단계 있죠. 그죠? 별 3단계 하면 몸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뭐요? 이거 뭐요? 단독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차고, 사기. 코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게 하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데 내용 안 봅니다. 제가 제목 보는 거니까. 207페이지를 보세요. 207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박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표시의 같은 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같은 점은 뭐예요? 아니, 같은 점이 뭐냐고 지금 물어보면. 아니, 갑자기 물어보면 사람 당황스럽게 왜 물어봐? 아니,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 같은 점과 다른 점은 지금 뭐 곰마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같은, 물어보면 황당스럽다고요. 그죠? 그럼 거기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여러분들이 거기다 별명을 써봐, 별명을. 단독 허위표시라고 써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다가 졸업해가지고 오랜 세월 살다 보면은 혹시 동창 잘 만나지 못 만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 봤어.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별명은 기억나. 뭐 기억난다고요?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별명이 뭐다? 단독 허위표시. 그럼 지금부터 물을게요. 단독 허위표시하고요. 통정 허위표시의 같은 점이 뭐예요? 글자에서 느끼세요. 그거예요. 공부하는 요령. 글자에서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하고 대화를 자꾸 하세요. 아, 글자를 보면서 그렇게 될 거다. 그럼 단독 허위 표시와 통정 허위 같은 게 뭐다? 글자가 같은 게 통정 허위 표시 아니에요? 그럼 통정 표시가 뭐예요? 이거 뭐냐고, 이거 아까 이거 얘기해봐요, 이거. 아니, 일치가 아니고 뭔데? 불일치인데, 불일치를 모르게 하는 거, 알고 하는 것은 같단 말이에요. 다른 점은? 혼자 했어요? 짜고 했어요? 그거 읽어봐요, 그거. 공통점. 뭐라고 되는가? 이 표현이에요, 지금 이거. 뭐 하는 게 아니고요. 모르는 게 아니고 뭐다? 알고 있는 건 같단 말이에요. 허위 표시. 거짓말 하는 거.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상대방과 뭐 했느냐? 짜고 했느냐? 뭐예요? 혼자 했느냐? 그 얘기예요. 짜고 했으면 무슨 표시고? 통정이고 혼자 했으면 뭐다? 단독 허위 표시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시간은 뭐 했죠? 이거 이따 한번 시켜볼 거예요. 물어볼 거 한 번씩 뭐다 아셨어요? 의사표시 몇 단계? 3단계 뭐로 시켜한다. 그러면 의사표시 문제가 생기면 효력이 정상이 아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 두 가지밖에 없는데 단독 허위 표시하고 무슨 표시? 통정표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앞 페이지 가시면 페이지 가보세요. 183페이지 가보세요. 183페이지 가시면 갔죠? 그럼 그 안에 보면 박스 밑에 보면 의사표시 있었죠? 그 옆에 가로 열고 뭐뭐 있었어요? B 진위표시 그 다음 뭐예요? 허위표시 그 다음 뭐예요? 차고 사기 강박 있죠? 그럼 비진위 표시가 바로 뭐예요? 단독 허위 표시고 그냥 허위 표시가 바로 뭐다? 통정 허위 표시예요. 그다음 뭐가 있고요? 차고가 있고 뭐 있어요? 사기강박 있죠? 예? 그러니까 그때 그거 어떻게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이렇게 단독 허위 표시. 그지 법전은 뭐라 한다? 진위 아닌 의사 표시 또는 비진위 표시라고 그러죠. 그다음 뭐야? 통정 허위 표시. 그다음 뭐다? 차고. 그다음 뭐다? 사기. 그래서 이 의사 표시에 고장이 생기면 효력에 문제가 생겨요. 네? 그죠? 그럼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끝에 무효와 취소란 말 있을 거예요. 봤어요? 몇 페이지요? 183페이지. 무효하고 뭐가 있다? 결론은 이거예요. 총칙은 의사표시 고장난 모습을 보면 그게 무효가 되거나 뭐가 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둘 중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총칙 공부할 때는 뭐하고 뭐만 딱 찌면 된다. 의사표시를 딱 내 것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무효인지 뭔지 취소인지 그것만 딱 해결하면 그 다음부터 갖다가 이제 공부하면 돼.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뭐였다? 의사표시 몇 단계? 3단계. 3단계를 했습니다. 됐죠?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이제 무효가 뭐고 취소가 뭔지를 이제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럼 총칙이 딱 끝나는 거야. 아셨어요? 그럼 뭐 할 건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 천천히 워밍 하다가 1월달 책 나오면 천천히 또 어디 나가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네. 그게 비밀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총칙은 뭐다? 하나, 보세요. 별거 아니야.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하면 돼.
왜?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 키워 전 별이잖아, 별. 그런 거 별 3단계. 예? 3단계.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하면서 집에 가서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